자, 여기는요 청양이고요. 아, 요곳은 청양에서 고추를 도소매하는 곳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축제장에서 있다 나왔거든요. 축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6,500원씩 거의 형성이 돼 있어요. 근데 여기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농민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, 농민들의 농산물 거래를 위한 개방된 공간,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 분들이 갖고 오신 거를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도소매라고 하길래 한번 일단 와봤습니다. 고추 시세도 좀 한번 여쭤보고 한번 하려고요. 고추 구경도 좀 한번 해보고요. 일단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꼭지가 이렇게 노랗구나. 꼭지가 노란 것도 있고. 이런 건 14,000원, 14,000원, 가뚜껑 이런 건 16,000원. 아, 14,000원부터 시작이에요? 그래서 저기보다는 훨씬 저렴하네요, 축제부장보다는. 아니, 그 여기가 저런, 여기 축제장은 그냥 얼굴 놓고 잡는 데고. 축제장은 뭐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. 그냥 무조건 16,500원. 이거 16,500원, 이거. 예, 아니, 그니까요. 짠 딴 거. 아. 여기는 14,000원. 이건 얼마예요? 14,000원. 매워요? 매워. 이거? 그래서 청양하면 꽃의 주산지인데요. 네. 여기가 저렴하지. 그러니까. 저요? 전 당진에서 왔어요. 당진이요, 당진. 네. 오늘 축제도 이따 가고, 또 이제 이쪽에 고추 주산지잖아요. 가격이 좀 저렴한가 해가지고서요. 한번. 올려서 그래요, 나중에. 작년 대비 한 3,000원 정도 올랐다가 돼요, 근당. 아, 당진 성문이요? 아.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이 농민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시는구나 하고 한번 들어와 봤죠. 네, 이렇게 상회들도 있고요.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은 뭐 그냥들 상관없이 그날 그날 농가에서 갖고 나오시는 건지도 모르겠고요. 여기 뭐 방앗간처럼도 다 돼 있고, 와, 고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진짜 주산지답네요. 고추 주산지다워요. 진짜 고추들 많이 나와 있네요. 이거 가격이 다 똑같죠? 14,000원부터 16,000원이요. 근데 언니, 이거 도매는 뭐예요? 여기 도매라고도 써있던데. 도매라 여기는. 네. 다른 데보다 조금 싸다고. 아, 그렇게 해서 가장 저렴한 게 14,000원부터요? 네. 14,000원. 그래도 이번에 그 비만이 와가지고 막 청양도 침수되고 했던데 그래도 고추도 다 잘 됐네요. 네, 이것도 대체적으로 모양이 안 예뻐요. 아, 네, 많이 파세요. 예, 지금 행사장 같은 경우는요, 예, 16,500원에 그냥 고정으로 딱 돼 있는데, 예, 여기 특화시장 같은 경우는요, 14,000원부터 17,000원까지가 있대요. 근데 이제 좀 도매 가격 치고는 조금 센 편이기는 한데요, 예, 저기 가시는 것보다는 좀 많이 좀 저렴하지 않나 싶습니다. 선택은요, 우리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께서 하시고요, 주산지답게 고추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자, 구독, 좋아요,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